안녕하세요. 메이저 코인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이저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XRP,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 기본 분석을 해서 한번 보시죠. 자, 전체 코인 상위권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보시죠. 1위는 비트코인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XRP.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58만 원이고요. 이더리움은 15만 5천 원, XRP는 224원.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빼놓고는 뭐 그렇게 재밌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분석을 끝내고, 기본적인 거 끝내고, 그 다음에 재정 차익거래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정 차익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달러당 환율은 1167원입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란 국방부 장관인가? 그 미국하고 그 사건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USDT당 달러도 이 정도 됐고, BTC에 대한 재정 거래가 가능한지 한국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려면 한국 거래소 사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1.6% 정도 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비해서. 그다음 비트렉스보다는 1.16 정도 더 싸게 한국에서 살수 있는 거고요. 폴로니엑스는 1.68더 싸게 살수 있고, 비트파이넥스도 1.85 정도. 자, 그래서 한국 코인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이트에서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 이 정도. 2%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정거래 한다고 뭐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뭐 옮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파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힛비트시 기준으로 1.6 정도. 거의 지금 보면 해외 거래소하고 한국 거래소 간에 차익 거래가 할수 있는데 한 1.6%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죠. 한국 거래소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실 때 한국 거래소 사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이더리움하고 XRP도 뭐 마찬가지일 거니까. 자, 롱숏 비율 한번 보시죠. 마진거래 4번. 차트로 한번 분석해 보겠어요. 마진거래. 지금 이제 이 마진거래는 거래소 기준으로 하는 마진거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진거래할 때 거래소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CMX나 이런 것 같은 큰 기관이 주도하는 마진거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거래소 기준, 비트파이넥스, 뭐 비트맥스, 바이낸스 이세 개의 거래소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해서 차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비트파이넥스는 90%가 가량이 롱이에요. 90%. 뭐 그냥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10% 정도가 숏이에요.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월등합니다. 비트파이넥스 규모는 3,919억 원 정도. 457억 원 정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트코인 규모에 비해서. 비트맥스는 52%가 올라간다고 롱을 걸고 있고, 48% 정도가 숏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규모는 3,486억, 그다음 3,229억. 거의 뭐 비슷하죠. 바이낸스는 롱보다는 숏이 더 우수해요. 바이낸스 쪽에서는 이제 내린다고 보는 쪽이, 비트코인이 더 내릴 거라고 보는 쪽이 더 많다는 건데, 그게 한 39에서 60일 정도인데, 규모는 제일 작아요. 240억, 376억. 바이낸스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가 거래소에서는 롱숏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세 거래소의 합계입니다. 이게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죠. 바이낸스는 거의 해요. 그래서 전체 롱은 세 거래소 합계 롱은 65%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숏으로는 34% 정도가 숏을 내려갈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롱의 규모는 7,646억 원, 1조 원이 안 돼요. 숏은 4천억 정도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160조거든요. 그러니까 160조 분의 1조도 안 돼요.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65% 정도가 롱을 걸고 있다는 거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34% 정도가 숏으로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고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우리는 1, 2, 3위를 볼 거니까, 자, 비트코인이 얼마냐면 지금 정확하게 155조 정도 되거든요. 155조 정도 되고, 이제 상승 반전했어요. 이때까지는 하락이 되다가 지금은 상승 반전됐고, 이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반전됐고, XRP만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뭐 7% 정도 상승할 정도로 상승이 뚜렷하고요. 라이트코인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네요. EOS도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편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반전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XRP가 자꾸 이제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기다리면 좀 오르겠죠. 거래 금액은 1000억, 종, 10조, 한 20조 정도, 28조 정도, 뭐 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더 같은 경우도 16조 정도 되는데, 거래는 얼마? 11조 정도. 지금 이더도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죠, 이더 같은 경우. 근데 XRP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9.8조 정도 되는데, 9.8조 정도 되는데 뭐 거래는 뭐 1.1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게 뭐 XRP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이더 같은 경우는 반전됐고 거래량도 붙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드 그 반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 6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119일 13시간 18분 남았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인지는 이게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좀 싫다. 블록 반감이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설명을 다른 데에서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블록 반감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블록 반감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성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 우리 같은 경우에 해시로 해가지고 채굴장이 비트코인을 그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 10분마다 한 번씩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때 받는 그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반으로. 그래서 반감이 왜 중요한가요? 반감은 예측 가능한 감소 비율에 따라 코인이 일정한 속도로 발행되도록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경제 모델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처럼 통화에 통제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무한한 공급량을 가진 명목 화폐와 암호화폐의 주된 차이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들은 주구장창 찍어낼 수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차트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거든요.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더 이상.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2012년도에는 한번 그 비트코인 해서,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 기록하는 당사자한테 얼마를 줬냐면, 50비트코인을 줬어요. 한 블록 생산할 때마다. 그 다음 2016년도가 또 반감기인데, 반으로 줄어들죠. 25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번이거든요. 2020년 이번. 이번에는 지금 25개를 받고 있는데, 2020년도 지나면, 반감기가 지나면 12.5개밖에 못 받아요. 한 블록을 생산하는데 주는 비용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800만 원이면, 반감기가 되니까 이제 그게 1,600만 원 정도 돼야지만, 채굴을 하는데, 채산성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 2024년에 6개, 2028년도에 3개, 2032년도에 이거, 2036년도에 이 정도밖에 안 받고, 2140년대까지 채굴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감기 되기 때문에, 주기가 4년마다 반감돼요. 딱 맞춰져 있죠. 4년마다 이렇게 반감이 되잖아요. 이건 3년, 4년, 다 4년, 다 4년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4년. 4년마다 줄어드는데, 2036년도에는 한 개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 1억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를 예상한 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소한 4년마다 2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는 12.5kg 드는데, 지금보단 2배 이상 가야 된다는 거죠.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16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좀 알아보죠. 어떤 거냐면, 해시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 얼만큼 많은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맨풀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아니고, 해시 파워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사이트가 아주 좋아요. 해시 파워. 그래서 대리 이것들은 이제 어디서 지금 가장 해시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해시레이트, 누군가가 이거 말고, 이런 것들 말고,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해시레이트의 과거 데이터를 봐서 그걸 보고 싶었던 건데, 아, 차트니까 여기 나오겠네. 해시레이트가. 해시레이트. 지금 이거 뭐냐면 해시레이트를 어느 업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건데, 아, 지금 F2Pool, BTC 12%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니었고, 해시레이트 파워가 얼만큼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차트는 지금 보기가 힘드네요. 분당 뭐 트랜잭션 쓰고, 디피컬트는 계속 그 채굴할 때 해시 디피컬트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아까 그리고 이제 리오드에서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보셔야죠. 비트코인 캐시도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도 반감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4월 8일에 4월 8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9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빨리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아까도 분석했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그렇게 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비트코인 캐시가 뭐 그렇게 뭐 규모는 보면 아시겠지만 천억 3조 한 6천억 정도 3조 6천억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얘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얘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반감기가 얼마큼 되는지 얘가 96일 남았죠? 96일 남았고 94일 그러니까 아시겠죠? 96일 남았고 94일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 4월 8일 날 4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에 반감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코인 뉴스를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얼만큼 뉴스가 있는지. 차트가 있죠, 차트가. 근데 제가 차트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이래가지고 다시 해서 이제 코인뉴스, 비트코인이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뉴스 검색해서 BTC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뉴스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제일 볼 뉴스는 코인텔레그래프하고 코인데스크, 코인뉴스 이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네. 뜨는데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비트코인. 여기 보면 12시간 전에 미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란 내 BTC 가격 24,000달러까지 폭등. 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이란에서 팔 것도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 우선 이제 폭등했다는 것은 BTC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팔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그럼 13시간 전에 비트코인 2020년에 5만 달러 선 어렵지 않게 뛰어넘을 것. 넥서 CEO. 이런 것들은 말장난이잖아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환호하거나, 와, 우리가 5만 달러 된다, 5천만 원 된다, 이게 기뻐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뭐 이건 뭐 그냥 희망 고문이지. 이런 걸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월 3일 날 지금 1월 4일이잖아요. 3일 나온 게 4차 산업위원회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상장 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가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걸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지. 4차 산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자산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를 공고, 금융권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권이 암호화폐, 암호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 3자 수탁 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우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과 조언도 대정부 공관을 통해 제시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차 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직접 선장하고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우리 주식계 주식 그 하는 거에 비트코인을 직접 선장하고 비트코인 파생 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되면 진짜 비트코인 좋은 거죠. 4차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의 금융당국 사례를 들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 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도권에 편입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또 4차에는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4차에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시장이 해외 우전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 거래 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건 보면 의존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이잖아. 우리나라가 한번 주도적으로 되면 세계 제일이 되잖아요. 아주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거대 채굴업체 비트메인 BTC 반감기 전까지 직원 절반 감원키로 BTC 반감기 전까지 직원 절반 감원키로 읽어볼까요? 이거 왜 감원을 하는 거지? 세계적 암호화폐 채굴회사인 비트메인이 회사 직원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2일 중국의 언론사인 비트코인 채굴 장비 제조회사인 비트메인이 인력 효율화 플랜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5월에 쓸 예정인 BTC 반감기에 앞서 직원들의 상당수를 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장비 제조업체이기도 한 비트메인은 이번 달 17일에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감원 계획을 마무리한다. 관측통들은 이 감원의 주된 이유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감기란 채굴자들에게 새로운 코인 형태로 주어지는 리워드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리워드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프리미티브 벤처의 공동 설립자인 도비아는 비트메인의 감원 계획에 대해 2020년 최초의 반감기라고 위트 있게 표현했다. 반감기네 진짜. 직원을 반으로 줄여버렸네. 지난 2018년 12월 비트메인은 대대적인 감원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전 직원들의 50%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비트메인은 그 당시 해고 조치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최상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거다. 비트메인의 법적 문제 계속돼. 버우왕구 법원은 비트메인이 전액 주장한 자회사 선전 센츄리 클라우드 코에 대해 달하는 자금을 동결, 뭐 이건 최근 사이드 갈등 뭐 이것까지 뭐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예, 그렇다고 하네요. 반감기까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네. 뭐 이것도 뭐 그런 거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비트코인 이 정도 하고 이더리움 하죠. 이더리움. 그냥 이더리움을 찾아볼게요. 이게 최신 뉴스가 없네.
있네요. 이더리움 조만간 100% 상승한 260달러까지 오를 것. 좋은 소식이네요,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시가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는 이더리움이 추후 몇 달 동안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중한 명은 이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작년 초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더의 100%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역세기형 가격 상승. 이건 뭐 차트잖아요. 이거 뭐볼 필요 없어요. 차트는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역세기형 의미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은 이더가 BTC보다 더 장래성이 높아. 트위터에서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트 채널을 운영하는 스콧 멜커 애널리스트는 연말 마지막 날 트위터 메시지에서 지금 당장은 이더가 비트코인보다 더 장래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가 뭐지? 그는 이들 또 다른 트윗을 통해 이더 BTC 차트를 올리고 작년 7월부터 이더가 BTC와 대비해서 어떤 가격 움직임을 보였는지 보여줬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이더가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금 133이거든요. 262면 좀100% 상승이거든요. 이런 것도 뭐 그냥 희망 고문이니까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추측. 이더리움 무어빙하 하드포크 완료 나고자 남겨. 이거 한번 읽어봐야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제 막 묘빙하 하드포크를 완료했다. 그 유일한 목적은 난이도 폭탄을 400만 블록 동안 더 지연시키는 거지. 아, 난이도 폭탄. 난이도가 있다는 것은 POW라는 말이죠. 예, 채굴이라는 거죠. 빨리 이더리움이 채굴해서 이제 그걸로 바뀌어야 될 건데. 아, 채굴이 아니라 뭐냐 하면 포스 형태로 지분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건데. 예. 디피컬티가 나오면 이제 POW죠. 보트 당시에 클라이언트 대부분은 동기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더 노드에 따르면 네더마인드를 클라이언트는 아직 몇 가지 문제로 인해 150블록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고 한다. 업그레이드 이스탄불 하드포크 직후에 이어져. 무오빙하 하드포크는 지난 12월 7일에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이루어진 지한 달도 채안 되어 실행되었는데, 이는 이더리움의 난이도 폭탄 시기가 2020년 중반이 되리라던 예측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난이도 폭탄은 새로운 블록 생성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지분 POS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의 한 단계이다. 빙하 하드포크 모두의 완벽한 동기화는 불발.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준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네더마인드 클라이언트가 2시간 동안 동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네더마인드, 아, 이런 것들 읽지 말죠.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영어 나와도 우리는 뭐 상하지 않죠? 이것은 새로운 이더리움의 창의력을 발휘할 것인가? 아, 이더리움은 느리다. 느리죠. POW이니까. 기존의 제의는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너무 느리? 아, 이렇게 색이 컴퓨터는 아니다. 뎁도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냥 넘어가죠. 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도. 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때 이제 좀더 깊이 알아보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가죠.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위주로 넘어가는 거니까. 구글 플레이 메타마스크 금지 조치 풀어. 금지했다가 풀었다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주요 이더리움 블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자 지갑 서비스인 메타마스크. 이거 보이시죠? 메타마스크. 이거. 이거 맞죠?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메인넷 접속해서 이더리움 ERC20 토큰들 같은 거 거래할 때, 예, 메타마스크에서 하잖아요. 이 여우, 이거, 핸드폰에서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최근에. 예, 2020년 출발을 기념할 일이 생겼다. 이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에 잠시 동안 내렸던 금지 조치를 본보겠다고 사용자들에게 알렸다. 이게 안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디센트럴랜드 토큰 관련돼서 이제 어떤 거래를 할때 얘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얘를 막았다는 거죠, 최근에. 메타마스크 팀은 2010년 1월 1일자 트위터 포스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구글이 신중한 고려 끝에 메타마스크 모바일 앱을 다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모든 것은 오픈앱의 열렬한 사용자들 모두가 지지를 표명해 준 덕분이다. 구글 메타마스크는 채굴 앱 아님을 인정. 구글의 철회 조치는 메타마스크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금지시킨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구글이 금지 조치를 내렸던 이유는 모바일 기기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앱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때문이었다고 했다. 결국 메타마스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마스크는 신년 포스팅을 통해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동안에 대안적인 배포 방법을 제시해준 사용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번 경험으로 우리는 실현에 더욱 강해졌으며 공동체로서의 입내력도 한층 더 강해졌다. 이렇게 했죠. 트위터. 어떤 사람 트위터지? 아, 메타마스크라는 트위터가 있었구나. 자, 코스모 체인 피침이, 아, 이건 코스모 체인이고. 자, XRP. XRP, 리플. XRP 에스크로 올렛에서 토큰 10억 개 방출됐음에도 가격은 안정. 이건 뭐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10억 개 정도가 유출됐다는 거. 유출된 이유도 설명했죠. 게임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10억 개를 인출했다고 하는 거죠. 에스크로 올렛. 에스크로 됐던 거. 한번 볼까요? 얼마큼 에스크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코인 분석 들어가서, 1등부터 10등까지 한번 보시죠. XRP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천억 개, 천억 개. 천억 개, 천억 개, 천억 개인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433억 개예요. 그리고 천억 개다 공급됐어요. 찍어놓은 건다 천억 개 정도 됐고, 지금 천억 개 정도 중에서 700 아니면 670억 개, 670억 개 정도가 에스크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670개 정도가 에스크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10억 개가 열린 거죠. 670억 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블록체인 페이먼트 네트워크 사업자인 리플이 에스크로에 예탁되어 있던 1억 9200만 달러 상당의 XRP 토큰을 자금을 방출하는 것으로 2020년 새해를 시작했다. 모니터링 기관인 웨일 얼러트가 XRP 블록체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XRP 토큰 방출은 리플이 2017년부터 시작된 사전 계획의 일환이다. 리플 55개월 걸친 에스크로 일정을 지속. 그 당시 블로그 포스팅에 따르면 리플이 550억 개에 달하는 XRP 토큰을 보관해 두고 있다고, 55개월에 걸쳐 매달 조금씩 방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XRP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당시 블로그 포스팅에서 우리는 0번째 달에는 54번째 달에 이르기까지 매달 첫 날을 계약 만료일로 하는 10억 개의 XRP를 매달 10억 개, 매달 10억 개의 XRP를 방출하는 계약을 이 에스크로 상에 구축할 것이다. 10억 개를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거야. 각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XRP는 리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XRP 수요로부터 돈벌 생각 없어. 리플 CTO. 이 플랜이 시작되기 전에 리플은 매달 3억 개에 달하는 XRP를 매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매도세는 크게 확대되어 리플이 다른 어떠한 토큰보다 더 많은 토큰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고, 이러한 에스크로의 움직임으로 인해 XRP는 비트코인이나 미국 달러에 비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아, 그럼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아, 씨. 막 물량이 풀리고 있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전에 보도한 것처럼 XRP USD 가격은 12월에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 그런 한편 이번 주에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수어치는 사람들이 XRP를 사준다 해서 리플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회사가 매도하는 물량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XRP 가격이 이날 이번 에스크로 방출로 인해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0.19 조금 이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약 1% 정도 하락했다. 아, 답답하네요 진짜. 리플 XRP가 95%나 떨어졌음에도 리플 CTO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 그렇죠,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겠죠.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쪽 뉴스를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걱정이 많죠. 코인데스크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다시 해볼게요. 1월 2일 날 해외여행 가서 비트코인 구매할 때 법적 문제는? 해외여행 가서 비트코인 구매할 때 법적 문제는? 뭐 이건 뭐 보통인 사람들은, 우리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코인데스크 2019년 인기기사 10. 그냥 타이틀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건지. 자유한국당이 코인을 발행한다? 이 사람들 좀. 나 사토시 비트코인 분실 뒤 쪽팔려서 잠적했지만. 별로 읽고 싶진 않은데, 더 이상. 꼭 말장난 같아서. 암호화폐 시장 익명 중심으로 갈라진다. 사이비 윌릿 거리 중단. 소득 200, 800사업 부가? 뭐, 그렇게 이상하다, 얘기는. 이더리움. 검색을 했는데, 엉뚱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더리움 새해 첫 무어빙하 하드포크 완료. 읽었던 거고. 없고. 코인데스크는 별로 누수가 없네요. 리플. 뭐 없어요. 코인데스크는 별로 읽을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코인리스 보시죠. 자, 비트코인부터 한번. 외신 해우주 산불 피해자 BTC 성금 처음 모금의 0.363 BTC. 이런 것도 나오나? 아우. BTC 해시 레이트. 이런 걸 읽어야죠. 해시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채굴자들이 많다는 거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매달린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이제 1.44% 해시 레이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DBA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기준 BTC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1.44% 오른 109.658을 기록하고 있다. BTC 가격은 1.75% 오른 있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최고 속도가 빨라진다. 같은 시각 암호화폐 자산 관리 플랫폼 DBA에 비트코인 마이닝 투자 서비스 기준 30일, 90일, 180일 만기 상품 연간 최고 수익률은 각각 13%, 18%, 25%를 기록하고 있다. DBA 서비스 플랫폼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BHP 코인은 코인마켓캡 기준 뭐 이랬다 라는 거고 LST, BTC로 보다 개방된 금융 시스템에 투자해야 된다. 읽어볼까 이런 거? 아우, 코인리스가 기사가 좋아. 아, 정확도가 높아. 물론 내용은 별로 없지만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리듬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접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자체로 투자다. 즉 완벽히 차단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 언제나 인트라넷을 이긴다. 인트라넷은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은 인터넷을 이긴다. 올바른 선택을 하길. 그래도 뭐 그렇게 재미는 없네요. 예. BTC 작년 12월 바이낸스 전체 거래량의 40.48% 차지. LTC 재단, 비트코인 보안회사, 비트고와 파트너십 체결. 이것도 좀 관심 있네요. 라이트코인 재단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보안회사 비트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비트고. 이를 통해 해당 재단은 비트코인의 다중서명 지갑을 활용해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양사는 해당 파트너십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아, 근데 너무 짧아서 그렇다. 1월 3일 코인리스 저녁 뉴스 브리핑. 외신 비트코인 UTXO 역대 최고치 소액 거래 증가 가능성.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력에서 필요한 거. UTXO가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지난해 비트코인 UTXO, Unspend, 지불하지 않는 트랜잭션 아웃풋. 비트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 중 아직 소비되지 않는 거래 정보. UTXO. 아직 소비되지 않는 거래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 내가 내 지갑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내가 쓰지 않는 비트코인. 그게 UTXO. Unspend Transaction Output.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내 지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비트코인 거래는 UTXO, Unspend Transaction Output 또는 잔액을 생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생성된 UTXO 및 잔액은 새로운 잔액 주소로 재분배된다. 지난해 비트코인 UTXO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비트코인 UTXO 세트는 49.6메가에서 64.5메가까지 증가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2초마다 새로운 UTXO가 추가된 셈이다. UTXO가 수 증가는 채굴자들의 채굴 행위와 연관 있을 수 있으며 믹서의 사용 사례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장 긍정적인 분석 중 하나는 비트코인 소액 거래 사례가 증가하며 UTXO 수가 동반 증가하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넘어가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생성 11주년. 그러니까 아, 코인리스는 뭐냐면 SNS 쪽에 있는 데이터들,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 보여주는군요. 실시간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모건 크릭 창업자 BTC 작년 온체인 거래량 6,730억 달러. 리서치 최근 24시간 BTC 온체인 거래량 65만 3,34만. 이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고 이것도 읽었던 거고 됐어요. 비트코인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더리움 한번 보시죠. 멀티코인 캐피탈 창업자, 프로젝트 개발자, 이더 네트워크 잔류 여부 결정해야. 읽어보죠.
암호화폐 미디엄 AMB 클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멀티코인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 카일 사마니가 최근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잔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개발자는 반드시 모든 달가를 이더리움이라는 바스켓 안에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배가 어디로 향해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더리움 2.0은 구조적으로 미결 문제, 오픈 쿠션이 많다. 중장기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뭔가 이더리움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이더리움 개발자들한테 여기에 있을지를 결정해라. 뭐 그런 거니까. 외신 이더 무오빙하 블록 생성시간 25% 단축. 생성시간이 25% 향상됐다는 거죠. 얘는 좀 그래도 알기 쉽게 적어놨네. 아까 무오빙하 해서 이게 뭔지 이걸 해서 어떻게 좋은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해서 하드포크를 해서 좋은 건 뭐냐? 블록 생성시간이 25% 단축. 25% 더 빨라졌다는 거죠. 암호화폐 미디엄 비트코이니스트가 최근 이더리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이더스캔을 인용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난 1일 무오빙하 하드포크를 진행한 후 블록 생성시간이 약 25% 단축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블록 생성시간이 17초에서 12.69초로 단축됐다며 이는 이더 공급이 약 25%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드포크 이후 채굴된 이더 수가 10,000개에서 12,000개까지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13,500개까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록 생성 시간이 12.7초군요. 지금 12초 정도 되는군요. 참고로 뭐야 카드 있잖아요. 뭐 비자 카드. 그는 초당 얼마였더라? 3,000이었던가? 초당 3,000이었어. 초당 3,000. 초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더리움 게임인 것 같은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뎁 정보 분석 사이트 뎁닷컴을 인용 최신 기준 탈중앙화 금융 이용자 수가 게임 갬블링 분야 뎁 이용자 수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75% 이상이 탈금융이라는 금융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집중됐으며 이는 이오스 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75% 이오스는 1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오스보다 낫다는 거죠. 또 다른 뎁 정보 분석 사이트 뎁 레이더에 따르면 지난해 뎁 이용자 수는 5월 11만 명에서 12월 초 4만 1천 명으로 62%가 급감했으며 합성 뎁 수는 같은 기간 529개에서 370개로 감소했다. 아 이건 나쁜 점이죠.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 못 되고 있다는 말이고. 500만 USDT가 이체됐대요. 비파에서 테더사로. 암호화폐 트랜잭션 투자스 웰 알러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4일 3시 53분 비트파이넥스 이더리움 기반 USDT 주소에서 이더리움 기반 테더 트레이저 주소로 1500만 USDT가 이체됐다.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돼서 이 보면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게 어디로 갔다? 테서사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테서사로. 그러니까 비트파이낸스에서 테더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로 생각하면 달러를 해소한다는 거잖아요. 테더사도 해소한 거예요. 그만큼은 1500만 달러 해소한 거니까 나쁜 소식은 아닌 거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플 한번 알아보시죠.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 XRP 토큰 이체 빈번 시세에 도움 안 돼. 한번 볼까요?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 업체 와이드 크립토 레이팅스가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1억 9,200만 달러 상당의 XRP 10억 개를 공급하며 2020년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빈번한 이 토큰 이체는 XRP 가격 상승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3일 새벽 리플 에스크로 지박에서 리플 지갑으로 2억 달러 상당 10억 개가 이체됐다.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리플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넘어가시죠. 자, 이 정도는 하고,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거래소 비트코인 바이셀 분석 한번 볼까요? 얼만큼 사고 있는지, 얼만큼 팔고 있는지. 자,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얼만큼 사고 파는지, 그 비율을 한번 보시는 거죠. 규모도 보시고. 53% 정도가 지금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47% 정도가 팔고 있고. 아시겠죠? 사는 게더 많아요,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퍼센테이지만 드는데, 바이 2333개 사고 있다는 거죠. 2335개 사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얼만큼 되는지 볼까요? 53%, 47%.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OKEX도 볼까요? 계속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51.2%. 48%. 자, 비트플라이어 한번 보시죠. 48, 51. 이것도 옛날에는 가격 차이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셀이 한5%더 높았었는데, 그 격차가 지금 메워지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을 사는 숫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주택가격 이렇게 하고, 16번 골드 실버 오일 가격 이런 것들 한번 보실래요? 16번 16번을 했는데, 잠시만요. 16번을 했는데 왜 그쪽으로 안 가는 거지? 스톡골드. 16번 했는데 이게 왜안 나오죠? 16번? 16번 했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지금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 프로그램이 제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조금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얘가 작동을 왜안 하는지,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이게 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 16번 누르면 안에 이제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안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당황을 했던 거죠. 아, 왜 그런지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고, 다시 할게요. 16분이 안 됐던 이유를 알았어요. 소리. 여기 보면, S&P 500 가격 대비 있는데, 우리가 볼건 주식대 금과 은, 이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주식하고 금, 은, 이 가격, 변화, 추이. 여기가 이제, 롱텀 트렌드라는 데인데, 롱텀을 보는 거예요, 롱텀은. 쇼텀이 아니라, 이 기간 들어가죠. 이 1975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노란색이 골드예요. 그 다음에, 실버가 회색이고, 다우존스, S&P 500, 이제 이걸 보는 거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주식이에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거의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거의 같이 가잖아요. 이게 은이고, 이게 금이에요, 금. 이 금값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주식값도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올라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은값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얘는. 지금 미국의 주식이 얼만큼 치고 올라가는지 보세요. 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금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11년 정도 이때가 가장 최고치 정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갭이 이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순위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시면 빼놓고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해서 주식하고 금값이 비등비등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건, 구리 대 금비율하고 오일 대 금비율을 한번 보시죠. 오일하고 금비율. 이런 걸 만든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는지. 오일하고 금비율이에요. 오일 투 골드. 이러면 똑같다는 거고, 오일 투 골드니까 이건 높았다는 거고, 지금은 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금값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죠. 여기 보면 내용이 이제 적혀 있죠. 한국어로 분석을 해서 보는 거죠. 오일 대금 비율은 배럴당 오일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 온수를 나타난다. 아, 오일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 온수예요. 옛날에 이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 한 온수 가지고 이제 살수 있는 금이 이 정도로 높았던 거고, 살때 필요한 금 개수가 제일 높았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속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GDP 대비 미국 부채, 이거 중요하잖아요. 미국 부채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미국 부채 높죠.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이때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미국이 거의 고고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죠. 세계 2차 대전 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전쟁도 안 났는데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미국 얼마 안 남았죠. 세계 2차 대전 상당한 거하고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미국 주식시장 지수, 지금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화랑이라고 하잖아요.
브로큰 됐다는데. 아, 데이터를 못 받았구나. 어쩔 수 없네요, 이거. 데이터를 못 받았다고 하니, 볼수 없네. 신흥시장, 선진시장 지수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도 아주 좋은 게 있죠. 선진시장. 나라별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선진지수에? 속도가 좀 걸리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쭉쭉 나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황색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거, 사우스 코리안 코스피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지수로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선진지수 보시면, 위에서의 S&P 500, 그 다음에 독일, 브리티시, 프랑스,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항셍 인덱스. 항셍이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홍콩인지 모르겠는데, 주식 올라간 거 보세요, 지금. USA S&P 500이 33% 올라갔잖아요. 독일도 26% 올라갔고, 브리티시 19, 프랑스 29, 캐나다 24, 오스트레일리아 18인데, 우리나라는 5%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코스피가 지금 과부하가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못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리 한국이잖아요. 이 한국만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애들은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꼬리를 계속 이렇게 말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았어요. 재밌는 것도 많고. 자, 그리고 이제 재미삼아 한번 공기질 한번 보실래요? 공기질. 요즘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질을 보셔야죠. 올드로 이제 보시고, 가실 때 공기 좋은 데로 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 중국 보이시죠? 중국하고 있는 나라치고 공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기 중국 있죠? 우리 한국 별로 공기가 안 좋죠? 일본은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공기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 보세요, 동남아. 이게 하노이잖아요? 이 중국 영화인지 몰라도 하노이 쪽은 좀 공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노이. 하노이 쪽은 좀 공기가 안 좋고, 이렇게 여기는 좋잖아요? 그 다음 방콕. 이게 공기가 안 좋아. 이게는 이렇게. 그다음에 인도 보세요. 중국. 중국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별로 안 좋잖아요, 공기가. 일본은 우리나라 덕분에 이제 아주 좋은 거고. 반대로 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는 방파제 때문에 해외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하나 주고 하나 뺏기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공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하노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공기가. 얘는 방콕은 정말 안 좋네. 얘는 자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쪽, 좋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은 날씨도 기후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인도하고 접해 있는 이쪽 별로 안 좋아요. 인도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안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어? 이게 인도 쪽이고, 또 여기 또안 좋네. 이게 또 어디야? 아프리카 쪽 아니야, 이게? 맞죠? 이거 아프리카죠? 별로 안 좋아, 아프리카도.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 유럽은? 유럽은, 뭐, 이 지역 빼놓고는 다 좋네요.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데.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날씨가? 공기질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나라가, 이름이. 이게 좋은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올드 AQI 랭킹에서 메이저 시티. 보세요.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델리, 차이나. 우리나라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풀로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몇 등인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30등. 공기질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이 파란색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들.
아, 일본 좋잖아요.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데 공기질이 좋은 데로 놀러 가셔야 돼요. 아, 공기질이 좋은 데로.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낼게요.